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등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민거리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으로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는 뇌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당신의 뇌를 10살 젊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슈퍼푸드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블루베리 인지 기능 향상의 파란 보석. 블루베리는 단순한 맛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가진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죠. 블루베리의 어떤 성분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첫째,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는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여 노화를 늦추고 인지 기능 저하를 방지합니다. 실제로 블루베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블루베리는 뇌의 신경 가소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뇌가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해마라고 불리는 뇌 영역에서 이러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해마는 기억력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셋째, 블루베리는 뇌 혈류를 개선합니다. 원활한 혈액순환은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인지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한 컵 정도의 블루베리를 요구르트나 시리얼에 곁들여 먹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견과류 뇌 건강을 위한 영양 폭탄, 견과류 특히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은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어떤 성분들이 뇌를 젊고 건강하게 만들까요? 첫째, 견과류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충분한 오메가3 섭취는 뇌세포 간의 원활한 신호 전달을 돕고 염증을 줄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도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둘째, 견과류에 함유된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는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여 알츠하이머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견과류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생성과 방출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넷째, 견과류에 들어있는 아연은 뇌의 해마 기능을 개선하여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므로 과다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연어,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생선. 연어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풍부한 최고의 생선입니다. 어떤 성분들이 뇌를 젊고 건강하게 만들까요? 첫째,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DHA는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뇌의 염증을 줄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실제로 혈중 DHA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알츠하이머병 등의 퇴행성, 뇌 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연어에 함유된 비타민 D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생성과 신경세포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비타민 D 결핍은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연어의 풍부한 아스타잔틴이라는 색소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는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여 노화를 늦추고 인지 기능 저하를 방지합니다. 넷째, 연어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는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을 돕습니다. 비타민 B12 결핍은 기억력 저하와 우울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주 23회 정도 연어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워 먹거나 샐러드에 곁들여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4. 브로콜리, 뇌 건강을 지키는 초록 요정. 브로콜리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가진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죠. 브로콜리의 어떤 성분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첫째, 브로콜리의 풍부한 비타민 K는 인지 기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 섭취가 높은 사람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파는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인지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뇌세포의 생성을 촉진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브로콜리의 풍부한 역사는 인지 기능 저하와 우울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인들의 기억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뇌의 신경전달 물질 생성을 돕고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샐러드에 넣거나 볶음 요리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4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5강황 뇌를 젊게 만드는 황금빛 향신료. 강황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가진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죠. 강황의 어떤 성분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첫째,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알츠하이머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커큐민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커큐민은 뇌의 신경 가소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뇌가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울증 환자들의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커큐민은 뇌내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이 두 신경 전달 물질은 기분과 인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커큐민은 뇌 혈류를 개선합니다. 원활한 혈액순환은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인지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강황은 카레의 주재료로 사용되며 차로 마시거나 보충제로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강황의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후추와 함께 섭취하거나 기름에 볶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뇌 건강은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블루베리 견과류 면, 브로콜리 강황 등의 슈퍼푸드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뇌 기능을 개선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음식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지속적인 학습 등 종합적인 라이프 스타일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특정 음식의 섭취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식단 변화를 시도하기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뇌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영양 팁을 원하신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